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 토요일 날 비를 맞고요. 비보약 맞고, 일요일, 오늘 월요일에 가게 나오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세상에, 꽃대도 올려주고요. 꽃이 이렇게, 피고, 얼굴들이 이렇게 이뻐졌네요. 샤피니아도 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피고요. 라벤더. 목마가레. 피어리스도 비보약 맞고 이뻐지라고 내놓고요. 여기도 라벤더 있고요. 카랑코에도 이쁘게 좀 물론 내놓고요. 요런 애들은 이제 네발톱 애들이고요. 금낭아 얼마 전에 집에서 분갈이 해주고 아파트 베란다에 놓으니까요. 풀이 팍 죽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내놓으니까요. 시상에나. 비보약 맞고요. 햇살 잘 받고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거 5,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장날표. 경산 자연장에서 5,000원인가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비를 한 여기 나와서 한 두어 번 맞았네요. 빗물에는요, 수돗물에 없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초들이 비를 맞으면은요, 요렇게 성큼성큼 크는 거예요. 싱싱하고. 아이고, 이 핑크인데요. 아이고,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요. 이거 작년 겨울에 11월 달에 잎색이 다 떨어지고 뭐 죽은 나무 같아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수국들은 뭐다 버릴까 하고 하다가 그래도 뭐 얼동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구석에다 놓고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물한 번씩 듬뿍 줬는데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가게 앞에 이렇게 내놓으니까요. 얘도 비한 두어 번 맞았어요. 싹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얘는요, 목수국입니다. 겨울에 수국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또 꽃이 피어주게 생겼어요. 요거는 체리 뭐 세이지 뭐 이렇죠. 체리 살랑살랑살랑 이뻐요. 아, 이쁩니다. 금낭아,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커지고 생기도 있어지고요. 아, 얘들은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야 되나 봅니다. 샤피니아입니다. 샤피니아 얘는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11월. 피고지고, 계속 피고지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요번에 초에, 이른 봄에 수국 사온 애인데요. 꽃다 보고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꽃이 이제 한번더 피워줄까 싶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